아들들 사주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엄마가 중간에 샌드위치는 끼었어. 네. 눈 뻔히 뜨고도 당하는 거야. 사귀고 아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서 오세요. 우리 기준이 몸은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지? 네. 어디가 딱히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다 아파. 네. 맨날 아파. 네. 할 힘도 없고 귀찮고. 네. 신랑 시집 살라니 힘들고. 네. 성격 맞추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다. 네. 자, 한 시간 전 신신연단을 둘러보니 아빠 사주 팔자에는 부모덕도 없으라 했고 형제덕도 없으라 했다. 홀로 자수성가하라는 운세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 쉽게 말하면 누구의 인덕이 참 없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50이 넘어서부터는 더 많이 그러면서 이제 올 한 해는 잠시 쉬어가라는 해야. 직업으로도 좀 소리 날 일이 생기고 건강운으로도 좋다고는 말 못해. 네, 맞아요. 아들들 사주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엄마가 중간에 샌드위치는 끼었어. 네. 아빠 눈치 봐야지, 아들들 눈치 봐야지, 고집은 다 세. 네. 나는 한다고 없는 돈 모아가지고 공덕 드린다 구태봐도 소용 없는 것 같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시가정 신시명당 한시가정에 여기 때도 할머니 둘이고 들어본 적 있어? 시댁은 모르겠고. 그럼 친정주례가도 둘이지. 네. 두 분이신데 무자 할머니 한 분은 물을 떠놓고 많이 빌었지. 예전에 그 저희 친할머니 때 말고 조상님이 그러니까 증조해야 됐다고 들었었어. 그래서 그 줄이 성남 씨한테 와서 공들이러 가자 하는 건 맞아. 근데에다가 이제 한씨 가정이 대주나 아들들이 면이 없으니까 한씨 가정 주력에서 많이 우리 부인한테 침노를 많이 해, 왕래를. 그래서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또 자기 직감이 안 맞으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꼭 아빠가 사고를 쳐. 네. 돈 주지 말라는 돈 주면 꼭 못 받고 그 도와줘도 소용없다 싶으면 좀 후회할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를 무당시키자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좀 지키라고. 아빠 길도 열어주고 아들들 길도 인도해주고 뭐 엄마로서 와이프로서도 하겠지만 옛날에 한시가정 신시명당 빌었던 이 공줄로 아빠도 받쳐주고 엄마도 받쳐주라고 아이들도 받쳐주라고 자꾸 왕래는 해. 결혼과 동시에 버는 거는 버는데 제가 써보지도 못하고 남들 빚을 다 꿔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다 나가서 주고 오지. 아까 그랬지. 모든 기운에 막히다 보니까 판단이 안 서. 옳은 판단인지. 어떤 데는 눈 뻔히 뜨고도 당하는 거야. 사귀고 아는데. 아는데 하고 있어. 왜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식구들이 명이 없다. 돈으로 명땡을 찾고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걸 알면서도 또 나가면 누군가 이렇다면 없는 돈 꿔서라도 또 해줄 사람이야. 그래도 올해까지는 고생해야 돼. 올해까지는 아까 그랬지? 아빠 운세나 별로 좋지는 않아. 올해는 무조건 지금부터는 동그라미는 무조건 일절 금지. 조금씩 조금씩 열려. 올해까지만 조금 덜 쓰고 조금 힘들게 해. 내년 운세는 올 후반부터는 조금씩 좋은 운이라서 근심 걱정을 조금 해결하라는 운이야. 근데 우리 대주는 조금 힘들겠다. 엄마가 이 가정에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엄마가 아저씨든 자식이든 다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네. 끌고 가야 돼. 네. 아저씨 술 안 드셔? 먹어요. 술 먹으면 내 정신 넘주고. 네, 맞아요. 정신이 이렇게 간다. 네. 딴 사람이 돼. 네, 맞아요. 어떻게 살았어? 그게 우리가 신기라면 신기고 신기가 있다 보니까 조상도 오고 귀신도 오고 쉽게 말하면 이런 영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땐 아저씨가 아니야. 딴 사람이야. 너 보고 죽이니 살리니. 네. 어쨌든 그 아들 둘 말 안고 평생을 그냥 살았다. 한씨 가정은 아까 자기는 조상은 모른다 했지. 네. 아버님도 이렇게 가시게 되고 아버님 형제도 계시고 네. 이제 시아버지도 계실 거 아니야. 여기 청춘 영가들이 너무 많이 억울하다고 자꾸 와. 그럼 대주는 술을 먹으면 억울한 거야. 그 기운들을 자꾸 닦아줘야 되는데 본인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해도
그게 정리가 조금 안 된 걸로 보여요. 궁금한 거 뭐 있어? 지금 제가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가게세도 좀 비싸고 장사도 조금 주춤하니까 혹시 옮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아까 이제 올해는 있는 거 유지하라고. 아무리 변덕이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 누가 꽃이든 뭘 네. 하든 내가 변화를 주게 되면 당한다고. 네. 올해 그냥 있으시다가 내년쯤 움직이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실내 인테리어? 네, 했어요. 그거 하고. 그러니까 동기가 났어, 가게에. 중간에 그 장사하다가 지금 네. 뭔가를 움직였지. 네. 그래서 동티 바람이 들면서 들쑥날쑥해. 네. 손님도 들쑥날쑥하고 그 바람을 조금 재워야 거기서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이렇게 꽁이 침체가 되고 동티라는 거는 뭐 새, 어쩌나 나무, 돌 네네. 이런 걸 석심이나 이런 걸 다루다 보고 조항, 주방 쪽이나 이런 게 고친 거에 네. 바람이 자꾸 든다. 이 주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장에 한번 부정은 닦아줘야 될 것 같다.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한 네네. 길을 갈 수가 있듯이 시어른들에도 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도 건강으로 쉽게 말 안 좋고 그런데 이 기운이 대주한테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 그럼 대주 사주에도 칠성주를 엄청 많이 신감으로 신기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하고 인연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를 만났다? 본인을 만나서 본인은 손바닥에 지문이 닿을 도록 내 신랑도 이해하고 자식을 위해야 없는 복도 생겨. 신명주를 잘 풀어줘야 자기한테 운을 주든 복을 주든 재수를 주든 열어주지. 그렇지 않고는 3년 전 똑같고 올해 똑같고 맨날 고민이 그거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여기 한 단계 올라오기가 조금 힘들어. 근데 첫 번째는 상무 잘 이끼어서 아빠가 그런 상복을 입든지 자기가 아플 일이 주당이 될 일이 생기고 두 번째는 가게 장사가 좀 잘 되려면 가게 터라도 동치난 거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다 그만큼 성장했잖아. 그만큼 열어주려면 생각도 조금 바꿔야 되고 아 그런 부분을 다시 내가 모든 기운을 재정비해서 가야 되는 때구나. 그래야 올 후반이나 내년부터 좋은 운 많이 들어온 데 있지. 이 운을 나도 받고 아이들한테 나눠서 아이들은 아이들 길 가고 너는 어차피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거든 그래서 애들 뒷바라지를 좀 더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좀 바꿔. 올해까지만 좀 고생하라고. 내년 되면 좋은 운들이 들어와서 뭔가 변화에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힘 빠져가 되겠냐. 아빠나 우리 아이들 사주, 엄마 사주를 보며 공을 잘 들이며 자다가도 떡이 생길 사주들을 갖고 태어나도 이렇게 그렇게 못 사냐. 지금부터 안 당하면 돈 번다. 네. 알았지? 네. 알겠어요.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으로 환란을 엄청 많이 겪고 있는 이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쪽은 이제 술이나 어떤 직업적으로 안정을 찾기 조금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인데 첫째는 신가물이 아주 센집이에요. 이 사례자분은 굿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벽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뭐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물도 떠보고 했지만 그것도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당할 일이 생기고 금전적인 손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럼 이 집의 신가물은 우리처럼 무당의 신가물이 아니라 업을 열어주고 그렇게 재물, 뭐 사업, 직업 이런 걸 열어주는 이제 그런 대감이 계신데 그분을 못 찾다 보니까 돈으로 환란을 가장 많이 주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터에 장사 터를 보면 이제 조항을 고치면서 공사를 하면서 동티가 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재물이 좀 더 손실이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사기를 당할 일이 또 생긴 케이스죠.